꿈틀 레벨 3 하체 운동편 함께해요. 안녕하세요, 꾸무. 꾸마입니다. 꾸마,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. 그니까요, 오늘 출근하는데 다리가 덜덜 떨리더라고요. 큰일인데요, 꾸마. 오늘 운동하고 나면 더 다리가 덜덜덜 떨릴 거예요. 뭐라고요? 왜죠? 왜냐면 오늘부터 꿈틀 레벨 3으로 업그레이드 됐거든요. 레벨 2보다 하체 근육을 집중적으로 운동해서 볼륨감을 얻을 수 있는 운동들을 해볼 거예요. 그러면 저도 탄탄한 하체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? 물론이죠. 그럼 바로 꿈틀 레벨 3 하체편 시작할게요. 먼저 몸에 열을 올려주기 위해 웜업 시간을 가질 거예요. 30초간 통통통 뛰어볼게요. 첫 번째 운동은 펄스 스쿼트입니다.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리고 발끝 방향과 무릎 방향을 맞춰주세요. 깍지를 끼고 스쿼트를 3번 바운스 해준 후 일어나주세요. 천천히 근육의 자극을 느끼며 진행해주세요. 그럼 10개 해볼게요. 레벨 1에서 진행했던 하체 스트레칭을 해볼게요. 반대쪽도 해볼게요. 두 번째 세트 시작할게요. 스쿼트를 할 때 상체가 앞으로 나오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자꾸 모일 수 있어요. 상체를 들어서 꼭 무릎을 발끝 방향과 같게 벌려주세요. 마지막으로 일어날 때는 엉덩이까지 쭉 넣어서 일어나주세요. 스트레칭 해볼게요. 반대쪽도 해볼게요. 두 번째 운동은 스쿼트 카프레이즈입니다. 스쿼트 카프레이즈는 하체 근육을 전체적으로 활용하여 자세 교정과 몸의 밸런스 유지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. 우선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린 후 스쿼트 자세를 해볼게요. 스쿼트를 한 후 종아리에 힘을 주어 까치발을 들어주세요. 이렇게 10개 해볼게요. 잠깐 쉬었다 갈게요. 이번에는 다리를 짧게 잡아 눌러볼게요. 반대쪽도 해볼게요.
두 번째 세트 시작할게요. 스쿼트 동작과 연결해서 까치발을 들게 되면 중심이 무너질 수 있어요. 확실하게 스쿼트 자세가 끝난 후 까치발을 들어주세요. 10개 해볼게요. 스트레칭 해볼게요. 반대쪽도 해볼게요. 세 번째 운동은 브릿지입니다. 브릿지는 힙업에 특화된 운동이에요. 우선 누워볼게요. 팔은 땅에 딱 붙이고 뒤꿈치는 최대한 엉덩이에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당겨주세요.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면 됩니다. 그럼 10개 해볼게요. 잠깐 쉬었다 갈게요. 이번에는 다리를 길게 늘어뜨려 줄 거예요. 엉덩이에 긴장감이 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앉아주세요. 반대쪽도 해볼게요. 두 번째 세트 시작해 볼게요. 힘들다고 목으로 땅을 밀면 안 돼요. 허리와 엉덩이의 힘을 이용해서 운동해 볼게요. 마지막까지 스트레칭 잊지 않고 해볼게요. 반대쪽도 해볼게요. 열심히 운동해야 하나 봐요. 오늘 저처럼 근육통이 심한 친구들은 꿈틀 레벨 0에서 배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. 아프다고 스트레칭을 안 하면 근육통이 더 오래 가니까 스트레칭 꼭 해주세요. 오늘 집에 가서 저도 바로 해볼게요. 그러면 우리 다음 달 운동은 어떤 거예요? 다음 달 운동은 꿈틀 레벨 3 상체 운동입니다. 혼자 꾸준히 운동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꿈들이면서는 홈트레이닝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요. 꿈과 함께 운동을 배워보고 싶은 친구들은 꿈드림으로 연락주세요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운동 때 만나요. 안녕!